제가 미륵이 와서 한다고 하는 일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요. 제 마음이. 여러분들, 저를 포함한 우리 중생들, 고생 좀 그만했으면 싶어서,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렇게 도 얻었을 때, 제발 답이 나왔으면 해요. 그래서 제가 미륵이길 바랬어요. 공부할 때도. 왜냐하면 딴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30년 걸려가지고 답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까? 내가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. 공부하면서 계속 했어요. 미륵 얘기하셨는데 많아요. 미륵 맞냐고, 그 사람 맞냐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. 제발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여기서 답 내가지고 인류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.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.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서로를 괴롭히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절했죠. 기도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매 순간 기도하고 개벽이 왔으면 좋겠다. 제가 미륵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개벽을 열고 싶다 이런 마음.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전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. 다들 실제로 이 지구가 참나 이제 모르는 세계로 못 돌아가는 참나 아는 문명, 양심 아는 문명, 육바라밀이 우주의 진리인 것 깨달은 문명이 돼버리면 그게 제 보람입니다. 제발 제 살아생전에 보고 싶어요. 그렇게. 지구 문명이 발전해가는 모습 보고 싶어요. 그게 제가 꿈꾸는 개벽입니다.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갑시다. 기회 되신 분들은 108배나 5배라도 좋아요. 5자리라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기원도 하고 절도 하면서 혹시 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마음으로 개벽이 왔으면 하는 마음. 개벽이 와서 인류가 다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뭐라도 자기 잘하는 걸로 그 염원 속에서 자기 잘하는 거 하시면서 함께 우리 개벽에 선봉에 섰으면 합니다.